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영화 상류사에서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수의 헤어스타일 오늘 시연 한번 해볼 텐데요. 예고편 봤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라인이기도 하고 일자 느낌의 약간의 언밸런스한 느낌 갖고 있는 스타일의 형태인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약간의 일자인 느낌도 있고 어떤 각도에서는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단발에서는 길이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약간의 각도에 따라서 언밸런스한 느낌도 약간은 보이고 일자 단발 같은 느낌도 보이고 그라성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몇 개 추려봐서 형태를 잡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 스타일을 약간의 언밸런스로 할 거고요. 단발 느낌. 단발 느낌인데 턱 아래선까지 자르는 느낌의 단발 스타일 커트 한번 시연해 볼 텐데요. 이 커트는 포인트를 저는 두 가지로 잡았어요. 첫 번째로는 언더라인에서는 원랭스적인 느낌으로 형태감을 다 잡을 거고요. 오버라인에서는 아주 오버라인에서는 약간의 지베이스적인 느낌을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에서는 길이감을 조금 자를 거고요. 오버라인에서는 약간의 층, 약간 아주 지베이스적인 느낌의 약간의 층 정도 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투 섹션으로 오늘 형태를 한번 잡아 볼 거고요. 중간중간에 원랭스 자를 때나 아무래도 섹션을 다시 뜨겠지만 단발을 자르실 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는 길이의 랭스 같아요. 이 사람과 어울리는 얼굴형에 맞게 얼굴형을 보면서 길이감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층의 느낌인데 어느 정도 층이 들어가야 예쁠 건가? 왜냐면 레이어드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발에서는 약간 날카롭다라는 표현을 저는 쓰거든요. 제 표현 방식으로 하면 약간 날카롭고 조금 도시적이고 형태감이 좀 시크한 느낌을 표현할 때 G베이스와 L베이스를 좀 이렇게 섞어서 레이어드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레이어드가 좀 없는 형태로 커트를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선 자체가 좀 부드럽고 노멀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사진으로 봤을 때는 레이어드가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심하지 않고 좀 전체적인 원랭스적인 느낌에서 오버라인에서만 지베이스적인 느낌을 조금 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커트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무게감 있는 단발로 커트를 하고 싶더라고요. 무게감 있는 커트. 그래서 오늘은 무게감 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무겁다 싶을 정도로. 어떤 사진에서는 턱선 굉장히 아래고요. 턱선 굉장히 아래쪽으로 형태를 잡혀 있고 어떤 스타일은 약간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드라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저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턱선보다는 좀 아래쪽 느낌 한 이 정도까지 잡아볼게요. 가이드 자르실 때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정말로 자르고 싶을 때는 옆라인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단발 모든 단발은. 근데 오늘은 뒷라인에서 그냥 시작할 건데 좀 긴 듯하게 자를게요. 긴 듯하게 지금 턱선보다 좀 많이 긴 듯한 느낌으로 한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면 다시 자르면 되니까요. 저는 첫 라인 고운살로 형태를 잡고 딥지를 낸 다음에 커트하고 있습니다. 원랭스적인 느낌 자를 거기 때문에 단발을 자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헤드 포지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 단발을 자르실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몸의 포지션 같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일자머리를 잘라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르느냐 가장 긴 라인에서 바라보면서 한 지점을 잡고 자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틀려지더라고요. 약간 몸이 돌아가서 자르는 커트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손의 느낌을 좀 길게 자르면 길게 느낌이 되겠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돌면서 자르면 약간 앞이 좀 이렇게 둥그러진다는 느낌이 있고
한 지점에서 스퀘어 쌍으로 자르게 되면 앞쪽 라인이 조금 길어진다는 느낌이 저는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떠한 형태를 자를 때는 이 헤어스타일을 어떤 느낌을 표현할 건지를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확실히 딱 생각을 하고 커트를 했을 때 저는 제 만족도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커트를 이 정도 선까지 잡았습니다. 턱선 좀 아래까지 잡았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정도에서 보시게 되면 턱선 아래선까지 이렇게 좀 잡히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잘라볼까요? 조금만 더 자를게요. 앞이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조금 더 짧게. 저는 약간 한 지점에서 자른다는 느낌으로 커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 라인을 한번 잘라봤고요. 옆라인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와서 가이드 보시고 길이감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되겠죠? 이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랭스적인 느낌을 이렇게 층을 안 내고 자르시다 보면 느낌 자체가 조금 더 무거워지고 둔탁해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이렇게 커트를 할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보시면 무게감 이렇게 딱 만져보면 머리숱 너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질감 처리를 좀 들어가면서 질감 처리를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질감 처리는 뭐 숟가위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이드 체크하시고 여기서 정말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일자 느낌으로 지금 고개를 살짝 앞으로 좀 이렇게 내려서 자르고 있는데 이렇게 잘라주시게 되면 윗라인이 조금 더 긴 느낌으로 커트가 약간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손님들 목 이렇게 해가지고 속라인 다시 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뒷라인 자를 때는 목을 살짝 이렇게 앞으로 해서 자르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앞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 사이드, 이 코너 라인 자르실 때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몸이 따라가면서 하시다 보면 들었을 때 여기가 약간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커트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단발 하실 때 한 0.1cm 정도씩 가이드 보시면서 조금 더 길게 자를 수도 있거든요. 약간씩, 약간씩 그렇게 자르게 되면 속라인에서 이렇게 그라성이 이렇게 되면서 윗라인이 길어지잖아요.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한 1cm는 아니고 한 요 정도? 요 정도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 조금씩 한 섹션마다 조금 조금씩 길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약간 더 감기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단발 느낌이. 그래서 포모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테크닉을 쓰기도 해요. 그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지금 윗라인은 제가 그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살짝만 길어지게. 지금 말 나온 김에 제가 말했던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고 싶으시면 좀 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섹션 자체를 한 번에 잡지 마시고 얇게 이렇게 속라인이 다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섹션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형태감은 있으시잖아요. 가이드 보이시죠? 가이드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자르는 거예요. 이 정도씩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정확히 보이시려나? 지금 가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르시면 더 좋고요. 근데 한 이 정도씩 해서 조금씩 조금씩 길게 자르시면 당기는 느낌의 형태의 커트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들라인까지는 층을 안 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커트를 하시면 좀 재밌어요.
저는 지금처럼 반발. 커트 선이 지금 반듯하게 잘리고 있는지 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이드라인 보면서 그 다음 섹션도 동일하게 커트하겠습니다. 이제 사이드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 볼게요. 뒷라인 모두 다 원랭스적인 느낌으로까지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질이 되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가이드 보면서 꼭 가이드를 보시면서 커트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옆 사이드 느낌도 동일하게. 여기까지 잘라 주셨으면 이제 앞쪽까지 한번 와 보겠습니다. 이제 형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는 이쪽 느낌을 한 여기까지 자를 건데요. 앞이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게 아니라 윗라인 이 부분 있죠. 이 부위에서는 층을 안 낼 거예요. 일자 느낌으로 갈 건데 이 느낌에서는 의식적으로 조금만 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약간의 언밸런스 들어갈 거니까. 일직선으로 자르겠지만 의식적으로 조금 길어진다 느낌으로 약간만 빗을 잡으시고요. 일자 느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살짝만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봤을 때 길이감을 한 번씩 이렇게 봐줘보세요. 어느 정도 라인이 잘라졌는지 형태감 보시고 그래서 이제 드라이 할거 생각해서 좀 올라갈 거 생각해서 이 정도 되겠죠. 길어진다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연결한다 느낌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약간의 언밸런스 느낌으로 할 거예요. 아주 미세한 언밸런스. 이렇게 한번 잘라 봤는데요. 살짝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셨다 그러면 윗라인과 오버라인에서 이제 뒷머리로 다시 가겠습니다. 뒷라인으로 다시 오셨다고 하면 이제 오버라인 있죠? 이 오버라인에서 약간 45도 정도의 각도에서 레이어를 살짝만 줘보겠습니다. 45도보다 조금 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이 층에 있는 느낌 가이드 맞춰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굳이 부담스럽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내리셔도 돼요. 네, 저는 한 이 정도 느낌만 층을 한 지점으로 가운데 느낌만 자르겠습니다. 자르셨죠? 이제 사이드로 살짝 몸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 형태 연결. 살짝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윗라인도 다시 동일한 느낌으로 레이어드 주세요. 조금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지금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윗라인까지 오셨으면 윗라인도 동일하게 오케이. 옆라인 다 가이드 뒷가이드도 만들어지셨고 옆라인의 가이드도 만들어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느낌. 저는 앞쪽 라인이 이제 더 이상 길게 자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원랭스적인 느낌의 형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헤드 포지션을 헤드 포지션이 정확하게 딱 일직선으로 섰나 고객의 위치가 이 느낌, 헤드 포지션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자면
라인에 이 햄라인 있죠? 햄라인에서 귓질을 이렇게 살짝 뒷방향으로만 이렇게 저처럼 해서 로테이션으로 가신 다음에 끝에 라인 잡으시고 커트를 해줬을 경우에는 내추럴한 느낌의 형태, 길이감이 이렇게 빠지시거든요. 입질한 느낌의 방향만큼 디렉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주시는데 만약에 짧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 저같이 이렇게 디렉션을 약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약간 앞머리도 조금은 침을 낼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손동자 길이 랭스 이렇게 한번 보신 다음에 이제 옆머리 라인은 거의 층이 없는 느낌까지 됐잖아요. 이제 이 느낌에서 좀 전에 만들었던 가이드 있죠? 이 가이드 느낌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섹션을 탑니다. 이 정도부터 층을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가이드 만들어졌죠? 이 가이드 따라서 형태 잘라줍니다. 어차피 앞쪽 느낌은 자를 게 없겠죠? 원래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레이어를 많이 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옆라인만 살짝 이렇게 톤을 없앤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GBS적인 느낌을 줬고요. 이제 반대편도 동일하게 동일한 느낌으로 형태를 잡아보겠습니다.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내추럴하게 빗질 하신 다음에 형태감 맞춰서 자르셨죠?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약간 디렉션 하시면서 좀 전에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사이드만 그냥 연결해준다 느낌으로만 커트해주세요. 지금처럼요. 가르마 위쪽 선까지 모두 다 체크. 이 정도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까르마 느낌에 있던 머리를 모두 다 한 지점으로 가져오시고 다시 가이드 체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양쪽 다 형태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층도 살짝 나고요. 앞쪽 머리에서. 저는 여기까지 잘라보고요. 이제 말린 다음에 형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약간의 언밸런스 느낌으로 이렇게 단발 스타일을 한번 잘라봤는데요. 이제 속라인을 조금 디테일하게 일직선한 느낌과 질감 처리 조금 하고 드라이한 다음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고개를 이렇게 손님 커트할 때도 동일한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앞쪽 라인으로 커트 라인을 이렇게 보시면 커트 선이 다 보여요. 어디가 조금 더 길어졌고 어디가 짧아졌는지 이 느낌 보시면서 저는 커트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속라인 위주로 커트 느낌 연결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 단발 느낌은 제가 커트할 때마다 정말로 신경 써서 자를 때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냥 톡톡 잘랐을 때하고는 제가 생각했을 땐 느낌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좀 신경을 아무래도 많이 쓰면 그만큼 선 자체가 곱다 느낌? 곱고 형태감이 좀 예쁘다 느낌이 좀 들어서 커트할 때 항상 이렇게 좀 속라인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라인감, 쉐입을, 라인의 쉐입을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그러면 드라이 하기도 좀 편하고요. 느낌이 아무래도.
손님이 손질할 때도 되게 편하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속라인 깨끗하게 쳐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옆라인도 보시면서 최대한 깨끗한 느낌으로 선을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선 라인을 보면서 어디가 조금 튀어나온 부위 있죠? 그런 부위 좀 잘라주세요. 요 정도 선까지만 만들어 볼까요? 반대쪽 느낌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느낌. 반대쪽 느낌은 깨끗하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 반대쪽 느낌은 그래도 선이 그렇게 지저분한 느낌이 없네요. 이 정도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아무래도 옆라인보다는 뒷라인의 무게감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45도 느낌으로 윗라인에서만 이렇게 층을 냈잖아요. 이 층의 느낌을 그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잡아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의 커트라인이 생기시잖아요. 밑라인부터 이렇게 질감 처리를 조금씩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뒷라인만 살짝 해준다는 느낌으로 포인트로요. 근데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 이 무게감의 질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해주세요. 무게감 항상 보시면서요. 어느 정도 잘라야 예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커트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뒷라인의 무게감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느낌은 층이 없는 느낌이면서도 약간의 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층 저는 오버라인에서만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포인트적인 느낌으로만 층 윗라인에서만 층 살짝만 주는 느낌으로 너무 길어지지 않게 질감도 조금 해볼까요? 무거운 데만 잘 잘라볼게요. 이 정도 느낌만 오케이. 드라이를 해볼까요? 드라이를 살짝 해봤습니다. 드라이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 커트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잘라볼게요. 선 자체가 예뻐야 되더라고요. 선 자체 선이 예뻐야 정말로 좀 커트 느낌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머리 할 때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최대한 자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무게감이 조금 많으신 부분 있잖아요. 드라이하고도 좀 무겁다 싶은 정도의 느낌 있죠. 그런데는 조금 질감 처리 이렇게 저처럼 포인트 할 때 좀 괜찮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좀 무겁다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포인트 느낌 근데 너무 과도하게 쳐주지 말아주세요. 아무래도 약간의 볼륨선이 있는 느낌의 단발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단발 라인을 자르셨잖아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꼭 이렇게 숟가위 같은 걸로 살짝 끝에만 좀 이렇게 연결한다 느낌으로
커트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무겁다 싶은 부위만요. 너무 다치지 마시고요. 너무 다치시면 안 되니까. 살짝 무겁다는 느낌만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단발을 한번 잘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키 뒤로 넘겼을 때 약간 언밸런스 단발한다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서 커트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커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수혜머리 따라하기 단발 스타일 편 한번 제가 연출해 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오늘은 조금 신경 쓰는 게 라인감, 선의 느낌, 깨끗하게 자르는 법하고 오버라인에서 약간 그라성 조금 주는 거, 이거 두 개 조금 신경 써서 형태감 잡았고요. 그리고 양쪽의 밸런스는 약간의 언밸런스로 형태를 잡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시간으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